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황토와 일반 마사토 산책로가 나란히 있어서 황토길을 걷다가 또 미끄러우면 마사토 길로 걷다가 또 강력한 지압을 원하면 마사토 길을 걷다가 좀 부드러움을 원하면 황토 길로 넘어갔다. 사이사이에 샛길이 있어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곳곳에 평상도 있고 또 운동기구도 있어서 스트레칭과 또 몸풀기를 하면서 또 휴식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경주 황성공원 천년 맹발길입니다. 비 오는 날 어싱이 좋은 이유, 먼저 어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. 어싱은 접지한다는 것입니다. 땅과 접촉한다는 의미인데요. 전자제품에 접지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과전류, 과전압이 흐르면 탁 차단기가 떨어지도록 땅으로 콘센트에 연결된 선이 땅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접지선이. 그래서 기기를 보호하고 인체의 감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. 전자기기에 있는 그 접지가 전자제품을 보호하고 인체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인체도 땅과의 접촉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해로운 또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그리고 정전기를 없애고 이런 효과들을 어싱을 통해서 만족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어싱의 기초는 어싱이라는 스나트라 박사가 주창한 것인데 어싱이라는 책에서 그 부분은 또 한번 찾아서 또 들어보시고요. 비 오는 날 어싱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. 어싱은 시간과 면적에 비례합니다. 시간 곱하기 면적인데요. 접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땅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어싱 효과가 많습니다. 어싱 효과가 가장 좋을 때는 바로 이런 비 오는 날입니다.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발바닥에만 땅과 접촉하는데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발등과 종아리를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땅을 디디는 순간 물이 전기를 잘 통하게 하잖아요. 전자의 이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발인데 면적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몸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땅 속에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우리 몸 안에 그 양전자인 활성산소와 만나서 중화되어서 항노화, 항염증,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현대 어싱의 기초입니다. 그리고 이 비가 오면 또 좋아지는 것은 이게 미세먼지가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공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빗소리도 좋습니다. 빗소리를 들으면 자장가처럼 우리 마음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비가 오면 온도가 착 가라앉습니다. 이 어싱의 효과는 온도가 낮을수록 좋은데요. 우리 몸은 열이 많습니다. 화가 많잖아요. 불화는 양이고 물은 음이라고 합니다.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. 화를 삭히는 것이 물입니다. 막 화가 날 때 더 더운 사우나에 가면 열을 받지만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면 화가 싹 사라집니다. 왜냐하면 화를 다스리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상극이라고 하죠.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화를 삭여주는 역할을 다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나 또 몸 안에 염증이 있거나 또 몸에 이렇게 안정이 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차가운 땅을 거닐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그 하나의 효과입니다. 그래서 비가 오면 어싱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싱의 효과는 시간 곱하기 면적이라 했잖아요. 짧은 시간에 많은 면적의 발을 습기가 묻어있는 발 때문에 많은 면적이 큰 면적이 땅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만큼 땅 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중화시키는 것이
용이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. 비가 올때 맨발걷기를 해야 되는 이유. 첫 번째는 도심의 효과는 시간 곱하기 면적이라 했습니다. 그래서 수분으로 가득 묻어 있는 발은 짧은 시간을 접촉을 해도 수분이 없을 때 오랜 시간 어싱한 것과 똑같은 아니면 더 우수한 어싱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야외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강에서 샤워, 목욕하는 것, 수영하는 것, 그리고 바다에서 어싱하는 것, 그거는 정말 좋습니다. 몸 전체를 물에 담그면 또 전하 이동은 염분이 있을 때더 활발하거든요. 강가는, 바다는 특히 수분과 염분이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싱 효과를 슈퍼 어싱이라 할 만큼 탁월한 어싱이다. 이렇게 한번 별식으로 즐길 때 바닷가로 피서 가셔서 그냥 발만 담그지 마시고 몸 전체를 담궈서 몸 전체 어싱을 한 번씩은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어싱의 효과, 비가 올때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. 화이팅!